써보고서 너무 만족스러워서 랑돈랑산했다. 너무 괜찮아. 제가 처음 영상에서 소개했을 때 당시만 해도 아무도 몰랐었어. 요즘에 한국에서 카피 제품이 너무 많이 나와. 하지만 원조는 따라갈 수 없다. 개좋죠. 내가 영상으로 좋다고 할 땐 안 믿었잖아. 근데 써보니까 어때? 너무 좋지 않아? 이야, 미쳤어 얘는. 근데 이거 한정판이거든요? 빨리 사야 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12월 이달의 아랑템 대신 돌아온 연말 결산. 예! 자 2023이 드디어 끝났는데 연말 결산 안 하고 가면 너무나도 섭하잖아요. 진짜 많은 브랜드들이 연말 결산을 하더라고요. 특히 요즘 올리브영에서 연말 결산으로 핫하디 핫한 제품들을 선정해서 리스트업을 하고 있는데 자 나도 해보겠다 연말 결산. 그래서 하반기 내내 너무나도 잘 쓴 제품들, 추천하고 싶은 제품들을 알짜배기만 모아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자 이 영상은 진짜 꿀 가득 담은 꿀 덩어리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서 지금부터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클렌징부터 가볼게요. 클렌징은요, 제가 꼽은 베스트 원은 라쉬일레예요. 다른 클렌징 폼 제품도 써보긴 했었고 영상에서도 추천을 했었고 인스타그램으로도 보여드리긴 했었지만 다방면으로 나에게 가장 만족스러웠던 거는 라쉬엘르다. 라쉬엘르가 이게 효소 파우더라서 각질이나 노폐물, 모공 케어할 때도 괜찮고 피부결을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주기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2차 세안용으로도 나쁘지 않고 저는 선크림만 가볍게 바른 날에는 1, 2차 올인원으로 케어해주기도 해서 몰랑이 분들이라면 라쉬엘르는 꼭 한번 써보세요. 효소 파우더 라인이 올해 정말 많이 보여졌거든요. 근데 다른 제품 쓸까 하다가도 그 나한테 잘 맞았던 제품을 계속 쓰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서인지 저는 라쉬엘르 외에 다른 제품으로 약간 눈길은 많이 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효소 파우더 많이 찾아보시고 효소 파우더 중에서 저는 라쉬엘르 추천드린다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너는 말이 쭉쭉 나오네? 아 미치겠다 진짜. 자, 두 번째로는 자 토너 패드 라인인데 예상 가시는 분 댓글 달아주세요. 뭐죠? 아 맞아요. 제가 물론 내가 만들어서 내 새끼라서 애정이 가기는 해. 너무 무거워서 못 들고 왔어. 다른 토너 패드도 써보기는 했지만 찹토 패드, 닥토 패드를 둘 다 케어할 수 있는 건 전 아드망이 가장 만족스럽더라고요. 아무래도 크기 자체도 크고 에센스 함량도 많아서인지 내 새끼 같은 약간 이런 사심 살짝 담아서 저한테는 가장 만족스러웠었고 바디 케어하기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바디까지 멀티로 쓰기에는 전 아드망이 가장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신기하게 아드망 후기를 보거나 저도 쓰다 보면 느껴지는 게 봄, 여름에는 초록이가 너무 잘 맞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가을, 겨울에는 파랑이가 너무 잘 맞아. 이게 진짜 내 피부 컨디션에 맞춰서 계절에 따라서 내 피부 타입에 맞춰서 진짜 쓰는 제품들이 달라진다라는 거를 제가 아드망을 쓰면서 많이 느껴가지고 여러분 그 피부 타입에 맞춰서 화장품을 선택을 해보신다면 아드망의 토너 패드 라인을 먼저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진짜 괜찮기는 해요. 그리고 좀 라이징하게 제가 요즘 잘 쓰는 토너 패드도 하나 더 있긴 하거든요. 짜잔. 케어드. 물론 이 케어드 제품을 처음 알게 된 거는 시딩을 보내줘서 알게 됐는데 써보고서 너무 만족스러워서 랑돈랑산했다. 케어드가 안에 레티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레티날 제품이나 레티놀 제품들에 관심이 많았거나 써보고 싶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케어드도 추천을 드려요. 낱개 포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 장씩 뜯어 쓰기도 괜찮고 쓰고 나면 피부가 완전 깐달걀. 진짜 피부가 반질반질해져요. 너무 괜찮아. 근데 단점이 있다면 양면이어가지고 그 와플 약간 모직처럼 되어 있는 거? 그 부분으로 닦으면 아파. 뒤에 있는 순면으로 닦으면 너무 부들부들해서 즉각적인 피부의 변화를 느껴보고 싶다면 요거 한 장으로 완전 쌉 가능. 단점 또 하나, 가격이 비싸다. 이런 장단점은 확실하다 보니까 레티날에 니즈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완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거 써보실래요? 있어요? 왜? 샀어요? 아버님보다 먼저 샀어요. 진짜로? 아 이거 괜찮더라고. 오. 오호 이런 빠른 사람 빠른 빠른. 다음은 앰플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앰플은 하나만 고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만 고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만 고를 수 없었어요. 한국어는 정확히. 일단 제가 정말 사랑하는 브랜드, 놓칠 수 없는 브랜드는 스킨스티컬즈. 요즘에는 많이 알지만 제가 처음 영상에서 소개했을 때 당시만 해도 아무도 몰랐었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수입처도 로레알인가?
로레알에서 공식 수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거를 해외에 있는 영상이랑 해외 사이트를 많이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 탑2. 시페룰릭이랑 디스컬러레이션 디펜스 세럼. 근데 이 시페룰릭 요즘에 한국에서 카피 제품이 너무 많이 나와. 어딘지라고는 말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원조는 따라갈 수 없다. 물론 순한 거는 한국 제품이 조금 더 순하긴 하지만 저는 약간 이 외국의 핫한 마라 맛을 봐서 그런지 이 핫한 맛을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항산화에 좋고 전체적인 피부 톤, 피부 결 개선에 좋다 보니까 안티에이징용으로 찾으신다면 이것도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디스컬러레이션 디펜스 세럼인데 이제 기미, 잡티, 색소 침착에 고민이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 있는 게 요즘에 국내에서 기미 타겟으로 하는 제품들이 조금 잘 나온 것들이 많거든요. 성분 배합을 뜯어봤을 때는 이게 막 그렇게 엄청 메리트 있진 않아. 솔직하게 말해서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 배합이 약간 무난하면 무난할 수도 있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저는 너무 쟁여놨어가지고 제 돈 부어놓은 애라서 이걸 다 쓸 때까지 쓰긴 할 테지만 이 제품을 다 쓰면 저도 내년에는 조금 다른 제품을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1년 내내 너무 잘 써서 결산템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요거랑 약간 비슷한 요 대결 상대가 있죠. 넘버즈인의 글루타치온 C 흔적 앰플샷. 물론 이것도 내 새끼야. 하지만 호적은 내 호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그럼 아랑님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호적은 넘버즈일 거다. 내가 만들어내고 출산은 같이 했지만 호적은 넘버즈인한테 있다. 아무튼 내 새끼 같지만 내 새끼 아닌 내 새끼예요. 두 개를 비교해보자면 그 기미에 정말 좋은 게 트라넥사믹 애시드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 성분 자체가 기미 치료제로 진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디스컬러레이션에는 1.8%가 들어가 있고 넘버즈인에는 4%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아요. 넘버즈인이 조금 더 함량도 높고 글루타치온도 들어가 있으면서 비타민C, 비타민E, 그리고 코엔자임 Q, 알파리포산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외우고 있는 내가 너무 신기하네. 복합적인 케이스로 봤을 때는 넘버즈인이 함량 자체는 좀 배합을 더 잘하긴 했었어요. 저도 이걸 진짜 만족스럽게 썼고 이게 요즘 일본에서 인기 뒤집어진대요. 일본에서 면세점 품절나고 구할 수가 없고 막 탑1, 탑2 거의 자기네들끼리 자식 대결할 정도로 넘버즈인 안에서 진짜 씹어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레페리에서 유튜버 어워즈에 다녀왔는데 당시에도 스킨케어 탑1 베스트가 넘버즈인이었거든요. 아 진짜 뿌듯하다. 정말 괜찮기 때문에 올랑이 분들 중에서 복합적인 미백을 케어한다면 이거 진짜 이름 걸고 자신 있게 꼭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이것도 없으면 안 되지. PDRN 쓰시는 분손 PDRN 잘 쓰고 있는 몰랑이 분들 당장 댓글 달아주세요. 개좋죠. 내가 영상으로 좋다고 할 땐 안 믿었잖아. 근데 써보니까 어때? 너무 좋지 않아? 요즘 나 만난 사람들마다 PDRN 미쳤다고, PDRN 무슨 일이냐고, 얘네들 약간 돌았다고. 오히려 이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난리가 났어요. 나를 만나는 매니저님들이나 내가 TMI지만 타 브랜드 담당자님도 나한테 이 얘기를 했어. 그래서 제가 그쵸 짜증나게 좋아요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PDRN 성분 자체가 이렇게까지 핫하지 않았는데 VT 때문에 너무 핫하게 떠오른 것 같아서 내년에는 약간 이렇게 재생라인 이 약간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서 제조사에서도 요즘에 재생 라인이 엄청 핫하대요. 그 안티에이징에 이어서 약간 피부 재생 쪽에 성분들을 엄청 활발하게 뿌리고 다니거든요. 나 다 알아. 그러다 보니까 내년엔 약간 재생 쪽으로 조금 더 핫하게 떠오르지 않을까. 그 중에서 나는 진짜 아직까지 탑티어는 PDRN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싶어요. 좋지 않아요? 나 한 병 다 썼잖아요. 두 병째야. 너무 좋지 않아요? 짜증나. 좋겠다 VT. 어쩔 수 없어. 얘 놓아야 돼. 자 여러분 두둔. 자 지겹지만 또 들샷. 우리 편집자 PD님이 얘기하시기를 아랑님은 또 들샷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매니저님을 만나서 얘기하다가 알게 된 게 VT가 상장을 했어요. 그 주식 상장이 있는데 우리 마켓 기간 동안 주가가 뛰었어. 너랑 나랑 아랑하는 그 마켓 바로 직전에 주가가 여기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주식 블로거에서 내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아랑이라는 한국의 유튜버가 리들샷을 홍보하고 있다 하면서 블로그에 주식 분석하시는 분들이 내 이름을 쓰면서 내 영상을 캡처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고 계시죠? 올해 진짜 라이징하게 멱살 잡고 끌어올린 브랜드는 리들샷. 리들샷을 아무도 몰랐었어. 나도 잘 몰랐었어. 하지만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진짜 많이 나오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엄청 핫하고 우리 PD님 피셜 커뮤니티와 트위터에서도 난리가 났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진짜 저도 이렇게까지 핫한 반응이 올라올 줄 몰랐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뿌듯하기도 하면서 아 주식 좀 사놓을걸.
부딪히는 성분 자체도 없으면서 피부결을 너무 즉각적으로 좋게 만들어주면서 파인 피부결에도 효과가 있다 보니까 얘를 싫어할래야 싫어할 수 없는 느낌? 그 좋은 걸 다 때려박아서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진짜 추천드리고, 요즘 화장품 브랜드에서 이런 마이크로 니들을 바탕으로 한 화장품들이 점점 많이 보이고 있어요. 내년에는 아마 더 많이 보이지 않을까 싶고, 사실 이 성분이랑 기술력 자체가 원래 예전에 몇 년 전에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안정화가 잘 되지 않아서 가지고 잠깐 올라왔다가 금방 하락했었던 성분이었는데, 이게 기술 안정화가 많이 되면서 조금 잘 만든 게 VD 리들샷이 아닐까 싶고, 내년에는 이 리들샷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보일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비슷한 제품들을 찾아보기도 했었지만 아직까지 대체 불가능한 거는 VD 리들샷. 그리고 몰랑이분들 후기가 너무 좋아요. 특히 그 남편한테 썼다라는 후기 여기 옆에 띄워주시면 안 돼요? 남편한테 쓰고 나서는 피부가 진짜 재생된 느낌처럼 즉각적으로 반응이 너무 좋아서, 피부에 복합적인 고민이라면 리들샷은 진짜 0단계 스킨케어로 꼭 쓰길 바랄게요. 내 이름 송아랑 세 글자를 걸고서 진짜 자신있게 추천하고 싶은 거는 VT 리들샷. 예. 뱀. 선생님 왜 웃어요? 앞에 대본 없어요. 앞에 대본 없어요. 진짜 사람들이 앞에 대본 있냐고 하는데 난 진짜 생 라이브야. 난 그 얼마 전에 그 레페리 어워즈 할 때도 내가 이 프롬프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라이브를 했거든요. 말을 왜 이렇게 잘하냐 그래서 또 칭찬받아가지고, 나 장현진님한테 칭찬받았잖아. MC 보셔도 되겠는데요? 라고 했거든요. 자, 다음은요. 크림 부분에서 제가 탑 2 제품을 꼽았어요. 자, 처음으로는 요거고요. 옆에 띄워주시죠. 요거 이렇게 CG는 안 되죠? 이렇게 올려주세요. 닥터지. 이 두 가지가 겨울 탑2였고, 사실 아드망은 봄, 여름, 가을까지는 초록이를 너무나도 잘 썼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신기하게, 아드망은 진짜 신기해. 겨울이 되니까 초록이가 아니라 파랑이가 또 눈에 들어와요. 그 파랑이가 피부에 올렸을 때 사르르 하면서 이 세라마이드 캡슐이 녹으면서 너무 쫀득쫀득해져 피부가. 그리고 끈적임도 없고 피부가 결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면서 화장이 아드망이랑 닥터지랑 전체적인 마무리감이 실키해지는 게 비슷하다 보니까 조금 더 라이트한 쪽을 찾는다라고 하면 아드망의 모이스처 베리어 크림, 조금 더 실키하면서도 막을 씌운 듯한 느낌을 찾는다면 닥터지 블랙 스네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두 개가 올 겨울에 제가 가장 잘 쓸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딱 탑2 제품으로 추천드리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토코보. 이번에 유튜버 어워즈에서 상 받았어요. 토코보가 받은 게 많네. 무상 받은 게 많아. 이 토코보 제가 전남친 선크림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내 전남자친구가 너무나도 잘 써가지고 전남자친구한테 영업당한 선크림. 근데 현 남편도 너무 잘 쓴다. 현 남편이 요즘에 이걸 너무 찾거든요. 선크림이 있어서 너무 까다로운데, 이거 지금 제 선스틱밖에 없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선크림을 주문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 선크림을 지어줬는데 그거 너무 만족스럽게 잘 썼다가 제가 그 노랑 색깔, 아니 이것도 진짜 인기 많고 남자분들이 되게 좋아해 라고 지어줬는데 딱 써보더니 아니래. 완전 티야. 진짜 티짓거리 장난 아니야. 그래서 내가 티야? 이랬거든요. 그러더니 다시 토코보를 찾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랑눈랑 산했잖아. 진짜 제 전 남자친구 현 남편이 너무 징하게 토코보만 찾아가지고 어쩔 수 없다. 올해 저는 토코보에다가 선크림 인생을 바쳤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자, 이 토코보도 제가 진짜 1등 제품으로 추천드리고 싶고, 제가 얼마 전에 담당자님을 만났어요. 우연히. 근데 그 담당자님이 얘기하시기를 그 대표님이 그 전남친 썰을 너무 재밌게 보셔가지고 해외에서도 그 전남친 얘기를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소리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튼 그 토코보님 보고 계시죠? 제 전남자친구가 너무 징하게 좋아하고 있는 토코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솜님이 추천해준 것도 잘 쓰죠? 짜잔. 근데 요즘에 추천템으로 많이 보이는 거 알아요? 은은하게 보인다? 이야 씨, 보는 눈이 있어. 주식 사세요. 이거 알프 26이랑 37인데 브랜드 자체는 하킴 코스메틱. 제가 이거를 저희 PD님 추천을 받고서 영상에 올렸는데 어떤 몰랑이분이 댓글로 저 이거 찾아보고 있었는데 언니가 리뷰해줘서 너무나도 좋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두 가지 중에서 뭘 더 잘 써요 라고 한다면 진짜 생얼처럼 나가기에는 저는 갈라토닉 잘 쓰는데 압도적인 거는 비비크림. 내가 그동안 썼던 파데프리는 진짜 파데프리가 아니었다. 리얼 파데프리 진짜 민낯 그 자체를 느끼고 싶다면 라바드 에센셜 비비. 그냥 완전 수분크림 같은 느낌인데 피부톤을 뽀
뽀얗게 만들어주거든요. 그 위에 뭔가 바른 듯한 느낌이 아니야. 그 피부 자체를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톤 보정 느낌이라서 저는 비비크림 기존에 썼던 것 중에서 약간 편견을 깨준 느낌이었거든요. 몰랑이 분들 중에서 완전 초생얼 느낌을 원한다면 이 비비크림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요즘 진짜 너무 잘 쓰는 이잔옥 스파데. 약간 피부결 표현이 미쳐버렸다. 올해 진짜 잘 쓴 제품이어가지고 이거는 내년까지 잘 쓰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거 최근 내가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좋아. 닥터 디퍼런트 0.15% 닥터 디퍼런트 포르테보다 더 함량이 높아요. 국내 최대 함량이에요. 이 포르테시모라고 하는데 이 포르테시모가 이탈리아어인가 그 그리스어로 약간 강력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아 이름도 진짜 잘 지었어. 이게 좋은 게 비타민 A에서 비타민 A에서 레티놀, 그 다음에 레티날, 그 다음에 레티노이드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 맞을 거야. 근데 그 레티노이드로 넘어가는 그 경계선이 있는 성분까지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변환 과정을 확 줄였기 때문에 피부에 좋아. 제가 딱 첫날 써봤거든요. 다음날 일어났는데 이마가 진짜 거울에 내가 보였다니까? 이마에 내가 비쳤다니까? 아니 진짜 MSG 좀 훔쳐가지고 이마가 너무 번질번질해가지고 거울을 보는데 이마에 내가 비칠 뻔했어. 안 믿죠? 티예요? 조금만 공감해줘요. 그러니까 약간 우스갯소리로 그 정도로 이마가 진짜 번질번질해진다니까요? 이야 미쳤어 얘는. 근데 이거 한정판이거든요? 빨리 사야 돼. 너무 좋아가지고 가격 대비 진짜 돈값 하는 제품도 오랜만에 만나서 진짜 레티날 쪽, 레티놀 쪽, 비타민 A 쪽에서는 진짜 씹어먹는 제품이 등장을 했다. 나머지는 이거 약국템. 이거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기미가 엄청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이거 쓰고서 저는 효과 진짜 많이 봤어요. 영상에서 소개했을 때 당시에는 쓴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는 그 뒤로도 진짜 꾸준히 썼거든요. 꾸준히 쓰니까 그 거무튀튀했던 애들이 진짜 많이 옅어져가지고 이거 한두 달 이상 꾸준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것도 괜찮은데 마지막 나의 사랑 나츠. 나츠 센텔레스카 연고는 또 얘기를 하면 이제 아 또 나츠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하고 이걸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몰랑이 분한테 DM이 와가지고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그 몰랑이 분이 쓰자마자 이틀 뒤인가? 저한테 DM이었거든요. 얼굴에 붉은기가 싹 가라앉았다고 저한테 DM을 보냈어가지고 이게 확실히 홍조, 붉은기, 피부에 약간 울긋불긋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은 트러블 케어 크림입니다. 자 우리 몰랑이 분들 이달의 아랑템 아니고요. 연말 결산 진짜 탈탈 털은 자 기초템만 소개를 했습니다. 1년 내내 잘 쓴 제품들에 더해서 하반기에 특히나 애정했었던 제품들 위주로 꼽아봤고요. 요즘에 또 잘 쓰는 라이징한 제품들까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으니까 조금 트렌디하게 제품 여러분들 선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그럼 여러분들 2023년 너무나도 수고했고 우리 2024년 더 화이팅하면서 더 즐겁고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